먼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라든가 바텀 어프로치. 그러니까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을 갖다가 본 상태에서 매크로가 진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 포지션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위서부터 우리가 경제서부터 산업을 보고 산업을 보면서 그 섹터를 보고 섹터를 보면서 종목을 갖다 피킹하는 방법들을 탑다운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이제 흔히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식들은 탑다운보다는 왜냐면 여러 가지 매크로 인더스트리 상황들을 다 아셔야 되기 힘드니까 내가 보고 있는 종목만 열심히 분석하겠다. 이제 그렇게 종목별로 분석하게 되면 이제 바텀이겠죠. 바텀에서부터 이제 쭈루룩 여러 종목들을 앞서 우리 김종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AI 섹터가 어떻다. 근데 AI 섹터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전체를 애그리게이트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섹터. 그래서 밑에서부터 밑단 종목단서부터 주르륵 모아가지고 위에 섹터를 만들고 섹터를 만들면서 우리 산업을 보고 산업을 보면서 아 이런 각각들이 종목들이 다 모아보니까 아 세계 경제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한 방법들을 우리가 바텀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인트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과 바텀 어프로치가 서로 이제 절묘하게 이제 조화, 상생과 어떤 균형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각각의 신호, 특히 마켓 위치라 이 신호를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켓 위치라는 것들이 이제 매크로 다운에서 탑다운 쪽에서 오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커머더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켓워치의 어떤 데이터 수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제 전월에는 5.39% 있다가 지금 이제 8%까지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구나. 지금보다는 지난달 물론 8% 자체의 어떤 현금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낮습니다. 앞서 김정희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이게 지금 이제 40% 뭐 50%대까지 있다가 지난달에는 5.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번 달에 한 8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시장의 환경 자체는 나쁘진 않다. 물론 이게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되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마켓 위치는 매크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보고 있고 주식 시장도 보고 있고 우리가 커머더티 시장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시장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상자산 시장까지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시장들을 갖다가 총 에그리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표로 만들어버린 것들이 마켓워치다. 그래서 이 마켓워치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켓워치 숫자가 좀 줄어든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 현금 비중을 갖다가 줄인다. 현금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좀 보다 더 어그레시브하게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워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어떤 위험이냐 안전하냐 이런 두 가지 어떤 신호를 볼 수 있다고 치면 금융시장 시그널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시장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은 크게 이제 여섯 개의 어떤 동그라미 그 표현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빨간색은 당연히 뭐 한국 금융시장에 빨갛게 되면 좋다. 파란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딱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듯이 주식 시장은 지금 이제 두 개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 개가 들어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고 두 개까지 들어왔다고 치면은 주식 시장 굉장히 시장은 뭐 금융 시장 지금 이제 페드라든가 FOMC 쪽에서 뭐 금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됐냐 안 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은 데이터로 놓고 봤을 경우에 금융 시장 자체는 그래도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 괜찮습니다. 가상자산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나이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SVB 사태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자산, 가상자산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장들 아니면 그 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시장들 때문에 가상자산 자체도 조금 괜찮게 보여주고 있고 채권 같은 금리도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올릴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다만 10년물 금리 자체가 4%대에서 3.5%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 향후에 더 이상 올리기엔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어? 그러면 거기도 나쁘지 않구나.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 커머더티 시장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죠. 파란색이고 부동산 니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채권 시장이 뭐 노이즈가 있어 갖고 그때 4%대 3% 3.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 3.5%가 과거로 보면 0%대 3.5% 보면 굉장히 금리 수준은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좀 니치 시장도 조금 좋지 않냐. 그래서 금융시장 시그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각 에셋 자산 클래스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원자재 시장,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은 아 이런 종목들이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섹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가 있는 게 낫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려있더라도 조금 이제 천천히. 그렇죠. 뭐 좀 약간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 뭐 분할 뭐 매도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 같고 현재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있다고 치면은 굳이 무리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초과 수익을 갖다가 알파를 갖다 추구했으면은 약간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 전략들이 맞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노이즈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융시장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각 자산, 에셋 클래스별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섹터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라는 네네. 쪽으로 보면 이제 또 이제 밑으로 이제 쭈룩 내려가 보시면은 섹터별, 산업 섹터별 싱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쪽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산을 가져가냐. 시장은 우리가 뭘 투자할 때 굉장히 쉬운 접근 방법은 이분법적 접근 방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 아니면 위험한 걸 선택할 거냐, 내가 안전할 걸 선택할 거냐. 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현재는 앞서도 주식이 괜찮다고 그랬지만은 주식이 괜찮은 가운데서, 그럼 주식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위험자산, 주식은 채권보다 조금은 위험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데, 섹터별 시그널을 보면은, 아, 위험자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자산 쪽으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같은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가졌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성장주를 선호하고,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첨단 산업을 선호하고 이머징을 선호해버리면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한국 증시 3천 가는 거. 그렇죠. 3천 가는 시장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앞서도 계속적으로 노이즈 얘기했듯이 조금 약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이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안전한 자산이면 가치주죠.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시장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주 사라. 그러면서 또 대형주 사라. 네. 그러면서 첨단 나스닥 같은 거 S&P보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시장이 또 혼조됐다라는 부분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도 약간 좀 혼조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아직은 방향이 추세가 확연히 뭐 잡히지 않았구나라는 부분들을 요 산업 섹터 시그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 섹터 시그널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대응하셔도 되는 그런 네. 시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엔트라는 부분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의 전용의 플랫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위험 중수익도 추구하지만은 엔트의 시그널 안에는 종목 각각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타켓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 부분들도 뭐 지금 방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엔트가 바라보고 있는 뭐 적정 주가가 어떻게 네.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다 볼 수 있고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갖다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은 그 의견에 맞춰서 뭐 같이 또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에인트라는 서비스가 기존에는 정말 기관 투자자들만 볼 수 있던 어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볼 수 있게 만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관에서도 뭐 연금 상품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이제 뭐 ETF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자산운용사들도 이런 것들도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보다 좀 서비스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헌트케이가 또
리퍼블릭 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인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에인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또 아 이거 보려면 뭐 어떻게 추가 비용이 뭐 드는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데, 퀀트 K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호가 바뀌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에인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